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이 참 힘든 공연이네요. 그러면 저기 독감 조심하세요.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.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.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을 하네요.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네.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생일 카페 가보셨어요? 아, 예, 네, 그 앞에 가봤어요. 아,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시사회가 있고, 고량이 시사회가 있고, 이제 20일 날. 또 아마 공연하면서 노래와 무대 인사도 다니고 뭐 그럴 예정이에요. 내년에 또 이제 찍어놓은 것들이 드라마랑 또 영화랑 또 이제 그걸 한다고 저도 그렇고. 근데 어디로 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삼식의 삼촌이 아직 어디 OTT로 갈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고, 영화도 이제 찍어놓은 게 두 개 있는데, 하나는 특별 출연이고 하나는 또 완전 코미디 영화인데 또 언제 하려나. 근데 어쨌든 서울에 봄이 잘 돼서 다행이에요. 찍어놓은 거 두 개 다 그 회사거든요. 거기 하이브 미디어 커플하고 그쪽 제작사인데, 아주 서울에 봄이 잘 돼서 너무 좋고. 사람들이 영화관을 잘 안 찾다가 이제는 재밌는 작품 나오니까 다시 영화관을 찾아 그게 이제 노량까지 이어진 참 좋았네요. 노량 그리고 2월 말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끝나자마자 저는 또 바로 영화 촬영을 또 하는 게 더 좋고, 그리고 뭐 또 끝나면 뭔가를 또 하겠죠? 제가 제 성격에 쉬진 않고 일을 할 테니까 공연도 또 보러 와주시고 영화관에서 또 일 한번 봐주시고 가족분들 다 이제 데리고 가서 보실 거잖아요. 네. 괜찮아요. 네. 다들 대가족 아니세요? 다들 한 10명씩 데리고 가서 보실 거잖아요. 다 알고 있어야죠. 막 사돈의 편촌까지 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. 그리고 뭐 일단 저는 얼추 제 정해진 일정들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일이 계속 있으니까. 아, 그리고 또 아, 오늘 일요일이네? 네. 오늘 또 그거 하잖아요. 장사천재. 네. 장사천재 백사장도 오늘 또 방송을 하네요. 또 얼른 집에 가셔서 본방 사수들도 하시고. 근데 그 몇 시더라? 몇 시 하는 거죠? 7시 40분이요. 7시 40분.
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. 지금 이제 6시가 넘었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고. 그 장사천재 할 때 원래 제가 벌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아 그 화면 보면은 막 살도 쪄있고 막 턱살도 막 어, 이게 내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살을 또 뺐고 계속 빼고 있고 이번에 한번 살을 한번 쏙 빼볼까 생각도 하는데 이제 애들이 우성이나 철이나 살 빠지면 노래 부르기 힘들다고 막 지난번 공연 때 밥을 하나도 안 먹고 공연을 했다가 확실히 어 힘들더라고요. 오늘 밥을 먹고 왔죠. 오늘 식사들 하셨어요? 점심도 안 드셨어요? 점심 먹을 돈이 없으세요? 이거는 흰밥 경국만 가고 얼마 안 하는데 빨리 여기 맛집들 많으니까 거기 맞죠 하시고 후다닥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집에 가서 저녁 식사와 함께 그 장천대학을 보시면 되겠네요.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제 오픈 시기가 다가와서 이것저것 좀 다양한 것들로 찾아뵐 수 있어서 저도 좋고 또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제 많은 새로운 작품으로 또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오늘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저는 꼭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 메뉴 돈가스 드세요. 맛있으니까. 저는 요즘 튀김 요리를 끊었어요. 밀가루도 끊고 당 들어가 있는 것도 거의 끊고 몸이 좀 건강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밥도 한미로만 먹고.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가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